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세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마 요나서만큼 성경에서 유명한 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뭐 다윗과 골리앗, 또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또 여러 가지 뭐 아이들 동화책을 통해서도 그런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요나 하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물고기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요. 요나 또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요나, 네. 그것도 생각나시고요. 불순종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래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고래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고래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피노키오의 영향을 너무 받으신 것 같아요. 피노키오가 고래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 요나서는, 특별히 선지자 요나는 이 요나서로 인해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 그리고 지난 작년 봄이었죠. 벌써 우리가 그 통큰 통독 또 강의를 통해서 요나, 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우리 자신을 반추하는 그런 성경이 요나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유치원에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요나 얘기를 배우고 와가지고 신나게 아이들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잘 듣고 있던 선생님이 아마 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못 들어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뭐 그냥 씩씩거리면서 아니라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선생님이, 야,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려면 죽어야 되고 3일 후에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럼 내가 천국 가서 요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얘기가, 아이고 뜨뜻 요나가 거짓말해가지고 지옥 갔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요나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예, 그건 하는 주님만 아시는 일이고 우리가 궁금해할 영역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 요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들라면 아마 룻기와 요나서를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권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방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어떤 선교적인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이 바로 이 두 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지난해가 벌써 한참 지났네요. 2015년에 룻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 룻기 전체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룻기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한 6번에 걸쳐서 요나서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이야기의 귀결이,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무조건 다 예수님한테 갖다 붙인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복, 그렇죠. 그럼 복음은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둘로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리셔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무너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이야기는요, 역사상 모든 시대, 각 시대, 각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단편적이고, 때로는 지엽적이고, 때로는 일시적인 구원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6주에서 조금 더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몇 주간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일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이 요나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굉장히 짧은 그런 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럼 사실 그 예언서,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5권의 대선지서를 포함해서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가 무엇일까요? 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 통큰통독에서 배우셨는데 아모스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아모스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아모스보다 조금 이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사실 아모스 이전에는 경전을 기록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요나는 아마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성경을 직접 기록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아모스 이후에 등장한 나머지 16명의 선지자들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나서는 요나가 안 썼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누가 썼습니까? 요나서는 누가 썼습니까? 요나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안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서의 원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요나서의 그 배후에 이 예언서가 기록되도록 역사하신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학자들이 요나가 안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첫째로는 이 그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너무 적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어떤 그 심판하시고 혹은 경고하시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대부분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니느웨 성을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나가 어떤 예언서로서 기록한 것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다른 선지서에 기록된 어떤 영웅적인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어떤 고난 가운데 스스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너무나 영웅적이지 않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요나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들은 세 번째 어떤 이유를 다냐면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요나서랑 너무 비슷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요엘서 2장 14절과 아주 비슷하고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요엘이 요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요나서를 연구하면서요 이렇게 많은 서양 신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요나가 안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마지막으로 본 주석서가 무엇이냐면 박윤선 박사님의 성경 주석 그 책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박윤선 박사님 뭐라고 하냐면요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 자신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니고서는 요나가 경험한 그 어떤 깊은 내면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 자신의 갈등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쑥 비온 뒤에 죽순이 올라오듯이 쑥 자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나가 기록할 수 있었구나. 서양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요나에겐 불리한 기록이기 때문에 요나가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성령께서 요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요. 요나는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태도, 수치스러운 행동, 자신의 어떤 불순종과 실패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앞으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도록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증이 그렇죠. 우리가 간증할 때 뭐 성공하고 잘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실패한 이야기, 내가 죄지은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이야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간증하는 분들 욕하고 판단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우리 ESV 뭐 스터디 바이블도 그렇고요.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주석 성경이 저자를 기록하면서 미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안 썼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요나가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성령께서 그 배후에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단지 요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른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스튜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처럼 되지 말라. 이게 신학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요나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 요나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 혹은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아마 비슷한 감정,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선민의식,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어떤 배타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신학자는 요나서를 일컬어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 우리가 그 한문에 보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반면은 뒤집어서 다른 면이라는 뜻이죠. 뒤집어서 남의 일을 뒤집어 보면 내 삶의 어떤 스승이 된다, 좋은 가르침이 된다, 그것이 반면교사라는 이야기인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 어떤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번에 보시면 1번, 1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배타적 선민의식. 그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책임을 간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린 백성으로서 그 특권, 그 은혜에 주어지는 권리,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간과하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간혹 지옥의 불쑤시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선민의식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우리와 남들을 나누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와 남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는 누구고 내가 생각하는 그들, 나와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차이 혹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로 나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종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가운데 나뉜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반문화적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 사이에 자꾸 담을 쌓아가지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반면에 그럼 복음은 그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과 나를 구분하는 담을 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높게 쌓인 담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실천하며 살아있는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요나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앗수르에 거주하는, 니느웨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무엇을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 가장 4장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은요
가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뒤에 11절 말씀해 보면 하물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가축도 아끼시고, 예.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끼친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행한 우리 삶 가운데 끼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 명령하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셨듯이요,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그들이라고 생각하는 니느웨로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실 것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가슴으로 품어 용서하라고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니느웨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깨어진 관계들 다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를 제대로 읽었다면은요, 정말 용서와 사랑의 결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요나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세요.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배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누가 그 배를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일고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니느웨라는 그 아스루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시고 우리 삶 속에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루 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혹은 우화적인 어떤 예화로서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학자들이 그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의 형편을, 그 당시 형편을 조사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단 3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단 3세라고 하는 왕. 그럼 이 왕은 여러 번의 전쟁을 실패하면서요, 사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많은 힘을 상실한 어떤 어려움, 위기 가운데 봉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 기근이 임하고 민중 어떤 봉기가 일어나면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인 어떤 혼란과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설상가상격으로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아수르단 3세가 다스리던 시기에 일식이 겹치면서, 해가 달에 가리는 그 일식이 겹치면서 많은 백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요나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니, 뭐 니느웨에 거주하던 모든 아수르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또 이 아수르단 3세 역시 이 메시지를 어떤 정치적인 기회로 삼아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가지고 어떤 위대한 니느웨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역사적인 자연적인 배경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도록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한 해 그런 하나님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나에게 오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히브리어 성경은 본래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4번에 제일 앞에 그리고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한국말은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바예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예히 다바르 예후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엘 요나, 요나에게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계시니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요나에게 들린 것입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요나서가 와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전치사로 시작하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요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고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나를 묘사할 만한 한 단어를 적어봐라 그랬더니 별의별 단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불순종도 나왔고 놀부심보 요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하무인 거짓 선지자, 어떤 자매 그 형제가 하나가 나쁜 놈 그렇게 또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뭐 근데 제가 보면 요나를 묘사하는 단어를 적으라고 했을 때 좋은 단어가 나오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나쁜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 요나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삶을 원래부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구약성경 586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를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가드헤벨은 신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지근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요나는 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한 7세기 이전에 그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선지자죠. 제가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럼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요나가 낫다, 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더라고요. 요나도 있었고 요나보다 더 위대한 더 크신 이가 그곳에서 나셨다, 그것이 정답이겠죠.
그러면 요나가 그 지역에서 출생해서 아마도 북 왕조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증거되었는데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증거해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그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을 다시 탈환하는,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해변까지 많은 지역을 회복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번영과 풍요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조였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 대단한 승리,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해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응답되었기 때문에요, 그는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받고 아마 궁중의 후원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그 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이 요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계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적어 놓으셨죠? 그 계신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저 밖에 어디 있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요, 어떤 외부에서 갑자기 불현듯이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인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때때로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게 만드는데, 그럼 말씀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도 묵상하지도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채널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7년 한 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마치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나에게 들린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요 아주 불편했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물론 니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이 그 여로보암 2세는요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후 왕조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반을 통해서 왕권을 찬탈했던 그런 왕조였는데요. 그러면 예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앗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예후 이후의 모든 왕들은 앗수르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앗수르가 지배하고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 앗수르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어떤 강대국이었는데 그 니느웨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그 성을 쳐서 외쳐야 될 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듣고 왜 요나가 불순종했는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주 악독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나가 거기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치면 아마 단칼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안 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배웠는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래 남아가지고 신학교 가서도 그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펴보니까 요나가 그게 불편했던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니느웨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그 어떤 분노와 미움은요 아주 극에 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는 2절에 보니까 니느웨 성을 향해서 저 큰 성읍이라고 요나가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것도 요나의 마음을 자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큰 성읍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이르, 이르라는 건 도시라는 뜻이고요 하게도라, 그도라고 하는 단어는 크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great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사이즈가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 예루살렘을 놔두고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위대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라고 부르시는 것을 이 요나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사랑하시는 민족이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야 저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위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 김 집사님이랑 박 집사님이 하도 싸워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좀 말리려고 여기에 김, 박은 성이 많아서 그냥 제가 부르는 거지 특정 인물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또 괜히 인물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아니 천국 가면 우리 저 집사님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싸우시냐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뭐 저 양반이 천국 간다고요?
목사님 그게 어디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런데 안 갈랍니다 저는. 뭐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럼 마음의 미움, 원수 삼는 것, 분노 그 뿌리가 너무 깊으면은요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요나의 상태가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라,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만하면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게 무서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죄도 사해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죄를 중재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 단지 요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3절에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서늘한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을 때 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요 죄 지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죄책감, 죄로 인한 수치, 부끄러움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먼 나라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오히려 서쪽에 가장 먼 곳, 여러 배 훨씬 더 먼 지역으로 도망가려고 요나가 계획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발적인 도망이 아니라 아마도 계획적인 이주였을 것이다. 그 정도 거리를 가려고 했다면 아마 이민 가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주 있는 배도 아니고요 싼 배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크루즈 타야 되는 건데 거기서 먹고 자고 오랜 기간을 지나서 다시스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인데 엄청난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도 요나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백삭으로 지불했을 것이고 그 돈을 소중하게 짐꾸러미에 보관해서 그 배에 올랐을 텐데
불순종의 결론은 결국은 파산입니다. 영적으로도 파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파산일 뿐만 아니라 아마 요나는 그 배에서 버려질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파산하는 것이고요. 가족과 고향을 떠나면서 관계적으로도 파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의 낯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쫓아서 여호와가 그의 삶에 복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땅에 충만하시며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영적인 파산을 낳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분노 가운데 불순종하는 삶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떤 점철된 분노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여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파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